만나면 좋은 친구, MBC. 추석이 벌써 열흘 앞으로 훌쩍 다가왔는데요. 벌초며 제수용품 준비로 바쁜 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추석을 앞두고 택배 사기 메시지인 스미싱 문자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하죠. 문자 메시지로 온 그 인터넷 링크를 누르면 악성 앱이 설치가 돼서 금융정보와 개인정보가 고스란히 범죄에 노출된다고 하는데요. 출처가 확인되지 않은 인터넷 주소나 전화번호는 되도록 클릭하지 마시고요. 스미싱 차단 앱을 설치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자, 오늘 저희의 첫 소식은 안동에서 전해드릴 텐데요. 더운 여름, 무더위를 물리치는데 무서운 이야기만 한 게 또 없잖아요. 등골을 서늘하게 만드는 오싹한 이야기, 지금 만나봅니다. 올여름 귀신도 때려잡는다는 그가 떴습니다. 귀신 잡는 해병대 기정기정 최기정입니다. 여러분 많이 더우시죠? 더우시죠? 그래서 제가 시원한 오싹한 귀신 이야기 나비앙 특집으로 준비했습니다. 귀신 이야기와 함께하면서 더위 날려버리시죠. 우리 지역에 있는 귀신 이야기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제가 오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전 안 무서우니까. 왜? 귀신 잡는 해병대니까. 귀신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난 해병대니까. 난 귀신 하나도 안 무서워. 마을에 자꾸 나쁜 일이 나무를 베려고 하니까 누가 그 자리에 죽었다 났습니까? 지역 곳곳에 전설처럼 전해 내려오는 으스스한 이야기들, 기묘하고도 오싹한 전설 속으로 들어가 보시렵니까? 어떻게 된 거야? 갑자기 여기서부터 이상해. 이거 올라가네 우리. 제가 오늘 여기를 잘 떠나갈 수 있겠죠? 경북 안동 무실이라 불리는 마을인데요. 여기엔 전설 같은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마을이 작고 아담한 게 되게 아기자기 예뻐요. 그런데 이렇게 예쁜 마을에 귀신 이야기가 있다고요? 무슨 귀신이에요 도대체? 무슨 귀신 감독님 알아요? 천여 귀신. 예? 천여 귀신이요? 갑자기 오싹해지는데. 오! 저기 아니에요? 저기? 무슨 제단 같은 게 있는데? 저기인가 보다. 기운이 달라, 기운이. 저쪽인 것 같아. 사당 있고, 옆에 나무 있고. 죽은 고목이 그대로 남아있는 모습, 출입을 금하는 새끼줄까지. 여기가 마을 중심이라니 참 기이합니다. 귀신 잡는 해병대죠, 최기정. 하나도 안 무섭습니다. 하나도 떨고 있는 거 아닙니다. 바람이 좀 불고 있네요. 정신 차려야 되는데 집중해야 됩니다. 이곳이 왜 천여당일까요? 전문가를 모시고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예. 나와주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네. 네. 이곳이 바로 천여당이라고요. 예. 어떻게 해서 이런 이름이 붙게 됐어요? 마을에 좀 젊은 처녀가 살았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무슨 병으로만 죽어버렸어요. 처녀가 죽고 나서 마을에 자꾸 나쁜 일이 자꾸 생기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굿을 하고 처녀가 또 이 마을에 가까이 살고 싶다고 문의 입을 통해 말했기 때문에 마을 어귀에 이래 옮겨난 겁니다. 아니 그렇다면 저기 이 죽은 처녀 귀신이 마을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코지 이런 건 없었나요? 이 행인이 앞을 지나는데 행인까지도 영향을 미쳤는데 우마가 소와 말이 이 앞으로 지나가면서 발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면 마을 사람들은 우리가 제가 정성이 부족하다 해가지고 정성을 드리고만 그러면 다시 이제 평온한 그런 일이 됐죠. 한국 향토문화 전자대사전에도 관련된 설화가 전해집니다. 원래는 마을 뒷산에 처녀당을 세웠는데요. 나쁜 일이 반복되자 무녀의 도움을 받았고 지금의 자리로 옮기게 된 거라고요. 그래서 뒷산의 이름도 아기산이라 불린답니다. 여러분, 지나가는 행인에게도 나쁜 일이 생겼답니다. 이 말 들으니까 왠지 처녀당 앞에 있으니까 등골이 오싹한데요. 하지만 마음을 다하면 또 나쁜 일은 없다고 합니다. 나쁜 귀신이 아니랍니다. 저 나쁜 말 안 했어요, 처녀 귀신님. 귀신 잡는 해병대도 처녀 귀신은 무섭다. 이건 기정사실. 또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처녀당 이야기를 모티브로 웹 만화도 제작됐다는 거죠.
마을 사람들은 매년 정월보름 전에 잊지 않고 제를 올린다고 하는데요. 단순히 구전 이야기라고 하기엔 어딘지 싫어 같은 오싹함 모실마을 처녀당이었습니다. 귀신 이야기는 이뿐만이 아니다. 평범한 굿도처럼 보이는 도로. 자세히 보면 중앙에 뭔가가 있었던 흐릿한 흔적이 보입니다. 일명 귀신나무가 있던 자리. 오, 그러니까 그 나무가 있던 장소가 바로 저기라는 거죠. 예, 저쪽에. 아, 도대체 저도 소문은 있게 들었었거든요. 정확히 어떤 나무인가요? 이 나무를 베려고 인부를 시켜가지고 이 나무를 베려고 하니까 세상에 마른 하늘에 벼락이 떨어져서 인부가 그 자리에 죽었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무를 베려고 하니까 갑자기 인부가 돌아가셨다고요? 예. 나무의 저주인가요? 아마 이 나무가 나무 나이가 한 300년이 되었거든요. 그 아마 저주로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도로 중앙에 떡하니 자리하고 있던 회화나무?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사실 이 귀신나무가 이곳에 있을 때 통에게 워낙 불편을 많이 줘서 이 나무를 자르면 포상금을 준다. 이 포상금이 좀 많았어요. 제가 알기로는. 예, 예. 근데 선뜻 나서는 사람이 없었죠. 저도 무서워가지고요. 저도 오래 살고 싶어가지고 엄두를 못 냈어요. 예. 사실이죠. 맞습니다. 자기 목숨하고 바꿀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아무리 포상금 준다 해도. 그리고 아무도 나서진 못했는데 그만 어이없게 2008년에 누군가 잘라. 누군가? 야, 이게 누구죠? 그 사람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뭐 어떻게 됐는지는 조사해도 밝혀지지 않아요. 오, 귀신나무라는 이름으로 있던 이 나무. 네. 통계에 불편을 주고 많은 분들에게 또 사고를 유발했던 나무가 사라져서 다행이다는 생각도 들지만 예. 또 어떻게 보면 또 이곳을 지키고 있던 한 역사의 한 페이지가 또 사라져서 왠지 예. 씁쓸하기도 하네요. 예. 하지만 그래도 이 얘기 들으니까 아직까지도 저는 오싹한 것 같습니다. 예. 어찌되었건 이 안동의 귀신나무는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는 건 기정 사실. 사라졌어.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 아직 한 발 남았습니다. 여기 학교잖아요. 설마 이번에 학교 괴담? 갑자기 왜 닭살이 돋지? 등골이 오싹해요. 가만. 갑자기 목도 좀 타고 물 좀 마시고 하죠. 물 좀. 한참을 굴러가네. 아니 그런데 방금 이 물병이 위로 올라간 거 아니에요? 여기 오르막이잖아요. 맞죠 감독님? 예? 이게 어떻게 된 거죠? 좀 더 확실히 하려고 물을 부었더니 이거 위로 올라가네. 야, 이 도로가 말이죠. 야, 이게 신기하네요. 이게 내리막 같으면서도 오르막 같고 오르막 같으면서도 내리막 같고 이게 착시효과인가요? 이야, 저 위로 올라가. 여러분, 도깨비 도로가 실제로 있다는 건 기정 사실. 등골이 시원해지는 이야기 어떠셨나요? 올 여름 경북의 오싹한 이야기로 더위 날려버리세요. 푸른빛의 낭만이 넘실대는 여수. 사계절 언제나 아름답지만 여름에 특히 빛나는 도시입니다. 하지만 역대급 무더위가 계속되는 요즘 밖에 나가기가 두려울 정도인데요. 여수를 좀 더 시원하게 여행하는 방법이 여기 있습니다. 와! 여름이다! 빨리 떠나자! 야야야야 여수로! 도진아, 여수 진짜 좋지? 너무 좋네요, 여기. 근데 확실히 남쪽이라 그런지 엄청 덥네. 좀 덥긴 더워요. 이렇게 더운 여름에 네.
우리를 반짝반짝반짝 빛나게 해줄 실내 관광지를 이 누나가 풀코스로 준비했지. 실내 관광지를 풀코스로 나는 보기만 하면 되는 건가요? 일단 따라와야지. 따라와 따라와 따라와. 쾌적한 실내에서 즐기는 이색 여수 여행 지금 시작합니다. 전 세계인의 사랑을 받는 귀여운 캐릭터 테디베어. 여수에서는 다채롭게 만나볼 수 있는데요. 어디 하와이 하와이. 여수 테디베어 뮤지엄은 모두 10개의 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테디베어의 역사는 물론이고 현대사와 세계 여행을 테마로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죠. 전국에 수많은 테디베어 뮤지엄이 있지만 여수가 더욱 특별한 이유는 세계 최초로 포토 스튜디오와 결합한 전시라는 점. 단순히 눈으로 감상하는 것을 넘어 테디베어 세상 속으로 들어가 주인공이 될 수도 있죠. 감사합니다. 40개가 넘는 포토존에서는 개성 넘치는 사진을 남길 수 있는데요. 여긴 또 뭘까? 우와! 오! 오! 이순신 장군님! 우와! 장군! 장군! 테디베어로 재탄생한 충무공 이순신. 우리의 바다를 지켜낸 기상이 당당히 살아있습니다. 오, 예! 여기는 또, 우와! 공룡! 우와! 야! 오! 진짜 막 살아 움직이는 것 같아! 오! 깜짝 놀랐어! 으아! 이게 뭔지 알지? 티라노사우루스. 어떻게? 아래에서 깨어나고 있어. 다양한 주제로 꾸며진 덕분에 구경하는 재미가 쏠쏠한데요. 그 중에서도 눈길을 사로잡는 공간은 영화 속 인물들을 테디베어로 재해석한 갤러리입니다. 조각에서 회화, 입체적인 묘사가 돋보이는데요. 영화 속 주인공들의 개성을 고스란히 살린 테디베어들. 정말 사랑스럽죠? 아, 테디베어 뮤지엄 너무 귀여워요. 오, 근데 다른 테디베어 뮤지엄하고 차이가 좀 있나요? 일단 저희 테디베어 뮤지엄은 다른 전시관이랑과는 다르게 빅 테디베어와 함께 같이 사진을 찍을 수 있어요. 테디베어 동화존에서는 무려 8m나 되는 걸리버 테디베어를 만날 수 있는데요. 코를 구며 잠든 걸리버 위에서 노는 소인국 테디베어의 앙증맞은 모습에 한시도 눈을 뗄 수가 없습니다. 이 곰돌이들이 이 걸리버 곰돌이를 지금 바느질 하고 있어. 아, 옷을? 오! 땀 따고 있구만. 아니, 디테일 어쩔 거야. 나 이 걸리버 테디베어 사주면 안 돼? 도진아, 너 요즘 슈퍼스타잖아. 치명적인 귀여움에 행복 가득 충전하고 향하는 곳은 여수에서 결코 빼놓을 수 없는 필수 여행 코스인데요. 우후! 예! 그래도 도진아, 예. 여수까지 왔는데 바다는 보고 가야지. 아, 여수 와서 바다 봐야죠. 언제 아. 보여주나 했어요. 날씨가 너무 덥잖아. 실외 바다 말고 실내 바다를 준비했어. 실내 바다가 있다고요? 그럼! 날 따라와! Follow, follow me! 나도 같이 가! 나도! 신비로운 바닷속 친구들이 반겨주는 이곳은 여수 아쿠아리움입니다. 이곳을 터전으로 살아가는 해양생물이 300여 종, 5만 5천여 마리인데요. 국내 수족관 중에서 두 번째로 많다고 하니 엄청난 규모에 놀랄 수밖에요. 물속에선 신비로운 공연도 펼쳐지는데요. 거문도 사람들을 지켜줬던 전설의 인어, 신지끼가 선보이는 수중발레. 눈부시게 아름답죠? 저기 있잖아! 바다 거북이! 온다! 특히 이곳은 태양광으로부터 동력을 얻는 친환경 아쿠아리움이란 점에서 더욱 눈길을 끄는데요. 자연과 공생을 꿈꾸는 이곳에서 절대 놓쳐선 안 될 관전 포인트가 있으니 세계적으로 찾아보기 어려운 국제 희귀종을 눈앞에서 만나는 겁니다. 네르파라는 이름으로 친숙한 멸종 위기종 바이칼 물범이 이곳을 터전으로 살아가고 있고요. 여수 아쿠아리움의 마스코트인 흰 고래 벨루가도 만날 수 있습니다. Museum of Colors.
난 원래. 백이 돼. 백이 제일 좋은데. 나도 노란색. 나 이거 좋아해. 나 완전 노란색 내 색깔인데. 최애 컬러 노란색을 두고 벌이는 쟁탈 작전. 무슨 소리야? 나의 노란색이야. 뺏길 수 없는 색, 노란색. 아쿠아리움에서는 또 하나의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는데요. 컬러를 주제로 하는 팝업 뮤지엄입니다. 좀 럭셔리하지 않아? 붉은색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도 그 강렬한 매력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전시관은 각 색채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느낌과 작가들의 작품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져 여러 가지 컬러존을 형성하는데요. 트렌디한 포토스팟까지 마련되어 있으니 사진을 찍지 않을 수가 없겠죠. 셔터만 누르면 인생샷 쉽게 건질 수 있답니다. 여수 실내 여행 마지막 추천 코스로 가볼까요?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슈퍼스타 이도진, 널 위해 준비한 이 누나의 마음이야. 뭐요? 안으로 들어가 볼래? 지금요? 어. 넌 가능해 될 거야. 빛나는 여수 밤바다를 주제로 한 미디어 아트 전시관인데요. 마치 하늘에서 별빛이 쏟아져 내리듯 환상적인 공간은 밤바다에 비치는 별빛을 표현한 거랍니다. 가볼까? 와, 진짜 별! 별빛이 내린다. 샤랄랄랄랄라라. 약간 그 구름 보면 노을 질 때는 노랗기도 하고 빨갛기도 맞아, 하고 맞아. 구름 자체는 하얗고 먹구름이 껴서 새까맣을 때도 있고 약간 그걸 표현한 것 같아. 야, 여수 밤바다야. 여수 밤바다. 아, 별똥별! 별똥별! 전시관은 8개의 구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김연곤 감독과 싱어송라이터 적재가 참여해 더욱 생동감 넘치는 미디어 아트를 구현했습니다. 시시각각 화려하게 변하는 풍경을 바라보면서 여수의 사계절을 느껴볼 수도 있고요. 생텍쥐베리의 대표 작품 어린 왕자도 미디어 아트로 만날 수 있죠. 미디어 아트의 감동을 가슴에 품고 또 다른 문화를 만나볼까요? 2층 아트 갤러리에서는 매달 다른 주제의 기획 전시와 지역 작가 초대전이 열리고 있는데요. 다채로운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인 셈이죠. 아, 근데 아까 보니까 여기 전시가 매회 달라지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보고 있는 전시회를 지금 오셔서 볼 수도 있고 좀 나중에 오시고 다른 전시회를 또 볼 수도 있대요. 아, 그러면 작가님들이 다양한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이네요. 그쵸. 탁 트인 풍광 속에서 여유와 낭만을 느낄 수 있는 루프탑 카페도 만날 수 있는데요. 산에서 불어오는 시원한 바람과 상큼한 음료 한 잔으로 무더위를 한 방에 날려보낼 수 있습니다. 여수 낭만 여행 마무리까지 정말 완벽하죠? 효진아, 오늘 누나와 함께한 여수 여행 어땠어? 지금 엄청 무더운데 실내에서 여수를 한 방에 볼 수 있어서 아주 어메이징했어요. 오늘 이 기분을 노래로 표현한다면 어때? 노래로? 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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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수 오케이 오케이 비가 와도 여수 무더워도 여수 어메이징한 여수로 놀러오세요. 간다 right now. 다음 소식은 광주에서 전해드릴게요. 무등산 깊은 곳에는 동의보감의 양계라고 적혀있는 귀한 과일이 자란다는데요. 줄무늬가 없이 매끈한 자태와 또 커다란 사이즈, 바로 무등산 수박입니다. 김치로도 만들어 먹는다는 귀한 맛, 지금 만나볼게요. 조선 최고의 의학서적 동의보감. 이곳에는 맛과 향이 진하고 귀인이 좋다고 전해지는 수박, 양계에 대한 기록이 있는데요. 신비로운 과일 양계가
지금도 존재한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왔습니다. 아침 일찍 눈 비비자마자 찾아온 이곳 무등산. 이곳에 아주 특별한, 아주 신비한 무등 비과가 숨겨져 있다고 하는데요. 대체 어디 있는 걸까요? 찾으러 가보시죠. 어디 있지? 무등산 정기 따라 굽이굽이 찾아간 곳은 광주 금곡마을. 어? 아침부터 일하시는 분 발견. 저분은 혹시 무등비과의 정체를 알고 있을까요? 잠시만요. 예. 네, 말씀 좀 여쭐게요. 예. 뭐, 사람은 맞으시죠? 예. 아니, 워낙 지금 신비로운 이 무등산에, 예. 이 무등산에서만 자라나고 있다는, 8월에서부터 10월까지만 만나볼 수 있다는 그런 무언가가 있다고 해서 찾아왔거든요. 아, 그럼 무등산 수박 찾아오셨구만. 무등산 수박이요? 예. 저기. 어? 지금 저거 보이는 게 저게 수박이에요? 예. 무등산 수박이요? 예. 무등산에서만 자라난. 어머! 찾은 것 같아요! 딱 보기에도 비주얼이 심상치 않은 바로 저 무등산 수박이 주인공인 것 같습니다. 진귀한 과일의 정체는 무등산 수박. 어떻게 다른지 감이 오시나요? 일반 수박과 달리 줄무늬가 없고 크기도 두 배. 무늬 없이 푸르다고 푸랭이라는 별명도 있답니다. 지금 한창 수확기 이제 시작인 것 같아요. 바쁘시죠? 예. 그러면 제가 도와드릴게요. 예, 갑시다. 저리 갑시다. 이야, 가까이에서 보니까 사이즈가 어마어마한 게, 오! 제대로 이거 입은 것 같아요. 사장님, 예. 저만 믿으세요. 제가 아주 꽤나 수박을 많이 수확해본 솜씨여가지고 제가 오늘 원하시는 거 있으면 다 들어드릴게요. 아, 이거 수박 체크 좀 해볼까? 수박을 많이 따보신 분이 막 줄기를 다 받고 있으면 됩니까? 아니, 안 되죠. 아니, 어머, 이 정도 가지고 그러세요? 살짝 걸쳤구만. 그러게 밟으시면 그 수박 안 따보셨구만 한 번. 아, 줄기당 하나의 수박만 생산되기 때문에 수확하는 그 순간까지 조심 또 조심해야 하는데요. 높은 온도에서 자라는 무등산 수박은 여름에 심어 가을에 수확하고 있습니다. 아니, 여기 무등산 면적이 꽤나 넓잖아요. 이쪽에 그러면 무등산 수박 농사 짓는 농가가 몇 가구나 돼요? 아홉 농가. 아홉 농가밖에 없어요? 네. 아, 왜 그렇게 적어요? 재배 과정도 힘들고 실제 농사를 지어도 농가 소득이 좀 적잖아요. 이제 수박에 비해서는 소비자들은 수박 한 통이 얼마인데 하겠지만은 이 한 통 키우기는 얼마나 힘듭니까? 그 더운 날씨에. 그래도 수확이 안 좋아버리니까 이 소득이 농가들이 많이 떨어지니까 그 중간에 포기한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 지역에서만 볼 수 있다는 자부심 하나로 지켜온 무등산 수박. 하나하나 따로 팔기보다 농가들이 힘을 합쳐 판매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아주 아침 일찍부터 구슬땀 흘려가면서 따온 이 무등산 수박 가지고 도착한 이곳은 어딘가요? 여기는 수박을 선별하고 무게를 재서 이제 소비자분들께 선보이는 곳입니다. 아, 여기서 선별도 하고 판매도 또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 오, 선별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요? 모양도 살피고 뭐 무게도 살피고 뭐 여러 가지 기준이 있나요? 뭐 흠집이라든가 익은 정도, 무게 그걸 다 따져서 선별합니다, 저희가. 아, 근데 또 이 무등산 수박이 워낙 이 무게에 따른 가격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무게도 또 굉장히 중요하게 아주 철저하게 체크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무게가 가장 정확해야 무게 단위로 가격이 매겨지기 때문에 상당히 민감하게 무게를 정확히 재고 있습니다. 그럼 무등산 수박은 여기서 선별하고 여기서만 직판매만 되면 끝인 건가요? 다른 유통 경로는요? 예, 여기서도 직판매도 가능하고 네. 서울의 백화점에도 다 입점이 돼 있고 그리고 인터넷에서도 판매가 가능하고 그리고 전화 유선상으로 택배 주문을 해서 그렇게 판매가 가능합니다. 아, 아주 다양한 경로로 또 이 무등산 수박이 유통이 되고 있군요. 예. 아무리 친해도 여기선 아니요. 0.1g 차이로도 가격이 달라지기 때문에 선별장은 그야말로 엄격 그 자체. 모두가 지켜보는 가운데 정확하게 무게와 가격을 측정합니다. 선별장 한쪽에서는 포장 작업도 이루어지는데요.
가을에 나는 수박이다 보니 명절 선물로 아주 인기가 많다고 해요. 저도 한 통 사서 보냈답니다. 직판장이 열렸다는 소문 듣고 아침부터 찾아온 손님. 와, 일찍부터 수박 사러 오셨어요. 아니 근데 보니까 여러 차례 사본 솜씨예요. 네, 뭐 매년 사서 제가 아는 지인들한테 보내서 선물로 드리는 편입니다. 아니 선물할 것들이 굉장히 종류가 다양한데 특별히 네. 무등산 수박을 고르신 이유가 있으세요? 물론 광주에 뭐 무등산 수박 말고도 많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광주를 상징하는 무등산이 최고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제품 자체가 다른 데서 사면은 상당히 비싸기 때문에 일단은 제가 여기서 사서 싼 가격으로 선물을 하면은 다들 좋아하셔서 선물을 하는 겁니다. 아우 어머니, 자 아침 일찍부터 이 무등산 수박 자르고 수확하고 나르고 아우 고생이랑 고생을 다 했는데 아직까지 맛도 안 보여주시네요. 그럼 오늘, 어머님한테 찾아오면 된대서 왔어요. 그럼 오늘 여기서 맛을 봐. 보여주실 거예요? 드디어 밝혀지는 무등산 수박의 속내. 차이가 딱 느껴지시죠? 와, 쪼개자마자 향이 아니 이건 약간 그 일반 수박에서도 진짜 그 꿀 수박을 한 10개 정도 달여놔야지만 날 수 있는 그런 향이 아닐까. 어떻게 보면 인위적인 향 같다 싶을 정도로 수박 향이 엄청 강해요. 향을 맡으니까 더 먹고 싶어지더라고요. 야, 한눈에 봐도 엄청난 크기와 이 비주얼로 압도하는 무등산 수박! 제가 드디어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슬땀 흘린 보람이 있을까요? 완전 맛있어요. 이게 일반 이제 평소에 먹던 꿀 수박이랑 비교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식감부터가 그렇죠. 더 사그삭삭삭 이렇게 씹히는 맛도 있고 이게 또 과즙도 풍부하네요. 네. 아, 이 무등산 수박 이 색다르면서도 은은한 단맛에 취하다 보니까 정말이지 맛있고 좋은데 딱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어요. 아니 이 초록색깔 부분 이게 워낙에 좀 또 큼직큼직하다 보니까 이것까지 아까워요. 맘 같아서는 싹싹 다 긁어먹고 싶은 마음이거든요. 이런 거 어떻게 활용 못할까요? 활용할 방법 있지. 어떻게요? 장아찌도 담그고 깍두기도 담고 김치도 담고. 아, 그러면은 뭐 하나 좀 보여주세요. 레시피 좀 공개해주세요. 그럼 오늘은 장아찌를 보여줄게. 아, 장아찌. 버릴 것 하나 없는 무등산 수박. 깨끗하게 씻고 절여 1년을 숙성하면 먹음직스러운 장아찌가 완성되는데요. 먹을 때는 깨 솔솔 고소한 참기름까지 누르면 다 필요 없어. 장아찌가 최고야. 빛깔부터 어쩜 지금 딱 간장 먹어본 게 나 밥도둑이야 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 먹어봐. 지금 막 부쳐내서 그런지 고소한 냄새. 와! 어머니 밥 없어요? 도둑이야! 아우 도둑이야! 아우 어머님 손도둑 완전 이거 밥도둑으로 만들어내. 와! 아 짭조름 하면서도 식감은 또 아삭아삭 살아있는 게 와 이거 완전 밥도둑일 것 같아요. 와 신종 밥도둑 이거 있으면 밥 세 그릇 줬다. 여기서 끝이 나면 무등산 수박이 아니죠. 이번에 소개할 건 무려 김치. 대통령상까지 수상한 수박김치는 지역 농가를 위해 계속해서 노력한 결과라고 해요. 자, 이곳 명인만이 이렇게 자랑하는 무등산 프랭이 해물반지. 이름부터 독특해요. 먼저 소개 좀 해주세요. 제가요, 여 무등산 밑에서 사는데 농민들이 수박 갖고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내가 저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김치를 담냐 해서 한 5, 6년을 제가 고민 끝에 담아봤어요. 그때 와. 최고 맛이에요. 최고 맛? 예. 근데 5, 6년 동안 이 고민해서 만들어낸 그 프랭이 김치, 해물반지, 이게 시행착오가 많았을 것 같아요. 아니, 수박이 엄청나게 들어가 보지라.
엄청나게 들어가서 하다가 안 되면 버리고 하다 안 되면 버리고 하다 안 되면 버리고 계속 긁다가 나중엔 답이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아주 시행착오 끝에 아주 모자란 부분은 채워주고 넘치는 부분은 딱 잡아주고 네. 그런 과정들을 다 개발하셔가지고 네. 완벽한 무등산 프랭이 해물 네. 반지를 만드신 거죠. 우리나라에서도 좋지만 전 세계까지 그 김치를 보면 환장해 부르라. 저도 환장하고 싶은데. 기가 막히게. 저도 맛보고 환장 좀 하게 해주세요. 그럽시다. 오. 네. 수박의 겉과 속을 모두 활용한 해물 반지. 쉽게 말해 수박 해물 물김치인데요. 명인의 손에서 탄생한 만큼 그 맛도 정말 기가 막히다고 해요. 바로 먹어도 좋지만 하루 정도 숙성시키면 더욱 꿀맛, 아니 수박맛. 야, 상다리 후들거릴 정도로 가득 찬 이 한상 속에서도 빛나고 있는 이것을 봐주십시오. 어머, 그 귀하다는 무등산 수박과 이 김치의 명인의 손맛이 더해진 어디서도 맛볼 수 없는 특별한 무등산 프랭이 해물 반지입니다. 어우, 뭔가 아주 설명이 장황하죠. 그도 그럴 만한 게 이 무등산 수박도 굉장히 귀하지만 그 귀한 만큼 김치로 많이 만들어내기가 어려워서 이 김치 명인분께 제가 아주 특별히 빌고 빌어서 부탁을 드려서 맛볼 수 있는 자리가 이렇게 마련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더더욱 지금 심장이 두근거려요. 이 무등산 수박이 향이 워낙에 좋기 때문에 그런가 이 수박 한 통이 그대로 들어가 있는 이 무등산 프랭이 김치는 수박 향이 이 다른 음식들 사이에서도 야 전혀 뒤처지지 않고 향기를 이렇게 뿜어내고 있어요. 이제 말 끝내고 바로 먹어보도록 할게요. 어머 화려해라. 이거 어떻게 먹지 이거? 오, 수박 향기. 이 또 해물이 가득 들어간 이 해물 반지의 맛은? 와. 와. 어머, 화려하다. 진짜 처음 먹어보는 맛인데, 무등산 수박의 향기는 그대로 간직하면서도, 이 배추의 아삭함과 그 해물의 시원함과 뭔가 달콤하면서도 시원하면서도 짭조름하면서도 그 배운한 맛이 절대 진짜 어디서도 맛볼 수 없는 독보적인 맛인 것 같아요. 광주 대표 음식 중 하나죠. 떡갈비와의 조합도 그 하, 말해 뭐합니까. 술술 넘어가니까 어우, 먹기 바쁘더라고요. 원체 깔끔하면서도 아주 개운한 맛이기 때문에 이런 기름진 음식이랑 같이 먹으니까 훨씬 더 깔끔하게 그 고소한 맛은 배가 되고 아주 깔끔하게 싹 청소해주는 그런 느낌이에요. 엄청 궁합 좋은데요? 아, 하지만 저만 먹을 수 있다는 점. 이 귀한 거는 진짜 어디서 구경도 못해요. 와. 이 땅에 열매를 맺은 지 언 800년. 오랜 시간 동안 그 모양과 맛을 유지하며 명맥을 이어온 무등산 수박. 탐스러운 매력에 그 옛날 허준도 기록으로 남겼는데요. 동의보감 속 비밀의 과일 무등산 수박. 사랑할 수박에. 안녕하세요. 저는 양봉과 꽃을 하고 있는 천녀농부 신하연입니다. 언니 지금 인터뷰 중이지? 다들 이렇게 반려동물 키우시면 다 이렇게 대화하시잖아요. 우리 애기 뭐요? 이렇게 하는 것처럼 저도 벌한테 약간 그렇게 하는 편이에요. 그래야지 조금 더 말 잘 듣는 것 같은 그런 느낌 들거든요. 양봉농사 8년차 유쾌한 농부. 어디를 가나 행운의 꽃 피우는 꿀벌 아가씨의 달콤한 일상을 만나봅니다. 자, 아니 잠시만요. 네. 자, 선생님. 괜찮으세요? 제가 방패 드렸잖아요, 방패. 네, 좀 많이 무서우시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원래 안쪽에 가서 작업을 할 게 있는데. 엄마야. 그냥 여기서 할게요. 그러면 여기서 이거 볼게요. 이거 볼게요. 자, 우리 양봉농장의 청년농부 우리 신하연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네네. 아, 박수 세게 치다가
제가 실수로 벌을 칠까봐 박수도 조심스럽게 쳐야 돼요. 자, 이곳 바로 이 양봉 농장, 우리 꽃 농장도 함께 있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이곳 농장에 바로 주인이시라고. 제가 주인이라고 하면 좀 그렇고 네. 저는 위에서 그냥 군림하는? 군림? 네. 그럼 왕인가요? 왕? 네, 저 여왕벌이 제 꿈입니다. 아, 여왕벌이시구나. 아, 뭐 정확히 아실 수는 없겠지만 대충 이 양봉장에 지금 벌을 몇 마리 정도 키우고 계시는? 저는 보통 한 통에 네네. 한 3만 마리에서 지금 10만 마리 정도를 한 보거든요. 통이에요? 네, 한 통이에요. 이거 저희 통이라고도 하지 않고 사실 군이라고 표현을 해요. 한 군에? 네, 단체, 군. 네. 근데 그 한 군이 지금 저희가 150개가 있으니까 몇 백만에서 많게는 천만 마리까지도 있는 거네. 와. 네. 2017년 부모님과 함께 하게 된 양봉. 7군으로 시작한 벌통은 지금은 150군. 품질 좋은 로얄젤리와 벌꿀을 채취하기 위해 양봉 공부만 수년째 해왔습니다. 아, 효과 좋은데요? 아니, 근데 네. 여기는 신기하게 벌들이 별로 없네요? 그렇죠. 여기는 네. 그 그늘 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네. 벌들이 잘 안 달려들어요. 아, 벌들이 또 그늘 진 데 별로 안 좋아하는군요. 네, 그늘 진 데는. 네. 그래서 이 통 안이 그늘졌다 보니까 이 안에서는 얌전한 네. 거죠. 그러니까 애들이 은근히 집에서 그 기운을 얻는 아이 타입? 아, 집순이 집돌이. 저희가 한번 오늘 그 양봉 이 군이라고 하죠. 네, 군 맞죠? 우리 벌들이 살고 있는 집을 공개하겠습니다. BGM은 그거 아시죠? 따라라따. 조심스럽게 벌집 속을 하나하나 확인하다 보면 꿀벌들의 집 짓는 기술도 엿볼 수가 있는데 밀랍으로 지어진 육각형 모양의 벌꿀집에 열심히 꿀을 모으고 있네요. 로얄젤리가 뭐 좋다 좋다 하잖아요. 네네. 그럼 그래서 이 이게 벌들이 모아온 꿀 중에서 네. 좀 좋은, 품질이 좋은 꿀을 로얄젤리라 하는 줄 알았어. 아. 그게 아니구나. 네네네네. 그럼 로얄젤리가 정확히 뭐예요? 제가 봤을 때 시청자분들도 의외로 이거 모르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아주 쉽게 말씀드릴게요. 네. 벌의 모유. 벌의 모유? 네. 아니, 그럼 그런 것도 이 안에서 구할 수 있는, 아니면 그럼. 네, 보여드릴 수는 있어요. 그래요? 네. 신기하다. 저 로얄젤리. 로얄젤리 비싼 거잖아. 어떻게 알았지? 네, 맞아요. 로얄젤리 비싼 건 다 알아요. 네. 그러시구나. 네. 제가 그러면 한번 보여드릴게요. 혹시 보이시니까 여기 여왕이 있습니다. 예, 제일 크네. 네, 맞아요. 여기. 여왕 보이세요? 여왕이 있는데 그 여왕이 있다라고 하면 이 안에 분명히 지금 산란이 들어갔거든요. 여기 보이는데 너무 어두워서 안 보이실 것 같아. 저는 보이는데. 약간 이렇게 점점점 같은 애들 이렇게 쪼쪼쪼이런데 맞아요. 아, 그게 로얄젤리예요? 그게 그 애벌레가 있으니까 걔한테 모유를 주는 거죠. 그래서 거기 주변에 깔려 있는 그 반짝이는 그 액체가 로얄젤리예요. 아니, 근데 여긴 유달리 이렇게 벌이 많아요? 저희가 지금 여기다가 일부러 먹이장을 좀 밖으로 내놨거든요. 여기 카페테리아야. 네. 여기 식당이구나. 야, 이 친구들. 밥 먹을 때 건드리면 안 되는데. 그럼요. 그래서 이 친구들 안 건드리고 저희가 새로 이제 신방을 차린 신혼집을 한번 그럼 보여드릴게요. 거기는 더 가면 안 될 것 같은데. 오키. 자, 여기가 네, 신혼집입니다. 94번 방. 네네네. 자, 한번 볼게요. 자, 이게 완전 조그매가지고. 신혼집이 여기예요? 네. 역시 이 신혼집은 이렇게 단칸방에서 그렇죠. 작게 네, 소박하게 시작하는 거군요. 그럼요. 심지어 어느 정도냐면 제가 원래 이거 잘 안 보여드리는데 집 이만해요. 아이고, 귀여워. 너무 귀엽죠? 로얄젤리만 먹는 여왕벌의 능력은 상상 이상. 평생 300만 개의 알을 낳습니다. 농장 주변에는 꿀벌나무라는 별명도 있는 쉬나무를 많이 심었는데 여름에 꽃을 피우는 꿀벌을 위한 나무죠. 지금 또 한창 이렇게 우리 벌을 보고 계신데 네. 양봉에 몰두하고 있는 두 파트너. 이렇게 온 가족이 또 이렇게 양봉을 함께 하고 계신 모습을 보니까 정말 뭔가 오순도순 굉장히 좋아 보이는데 일단 먼저 우리 아버님이시죠? 네. 예. 네. 아니, 우리 아버님이 우리 어머님도 이따 제가 여쭤보겠지만 또 이력이 좀 특이하시더라고요. 물론 우리 신하연 대표님도 그러시지만 어쨌든 제가 듣기로는 수학 교사를 하셨다고 들었어요. 예, 네. 그랬어요. 수학을 가르치셨는데 어떻게 또 이렇게 양봉을 시작하실 생각을 하셨어요? 친구가 네. 그 5월 15일 날 네. 그 꿀을 떠야 되는데 네네. 손이 모자르다고 네. 와서 도와달라고 네.
그래서 거길 갔죠. 어, 그전에는 근데 양봉을 안 해보시고 아직? 그렇죠, 안 했죠. 네. 그리고 가니까 재밌더라고요. 오. 그래서 이제 생산도 되는 거고. 교직에서 퇴직한 부모님의 인생 2막. 어쩌다 친구의 일을 도와주게 되면서 양봉과의 인연이 시작됐다는데요. 벌이 꿀만 하는 게 아니라 네. 그 외에 꿀, 화분, 로얄 젤리, 프로폴리스, 뭐 숯불해벌레, 밀랍 상당히 많은 거를 우리 사람들한테 그 주더라고요. 정보를. 오, 그러니까 저도 그걸 몰랐거든요. 네. 네. 그래서 아, 이거 한번 내가 해보면 어떨까. 오. 그리고 옆에 계신 우리 어머님께서도 네. 제가 듣기로 또 아주 지금 이 뭔가 계속해서 이 우아한 아름다운 클래식 음악이 계속 흘러나오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사실은 꿀벌들에게 들려주기 위한 게 아니라고 들었는데. 네, 본인이 좋아서요. 아. 행복하기 위해서. 뭔가 이제 우아하게 이제 음악을 또 전공하시고 이러시다가 이 양봉일이란 게 또 쉽지만은 않잖아요. 예. 네. 어, 벌에 쏘이는 거 처음에 무섭지 않으셨어요? 무서웠죠. 응급실에도 네. 실려가고 있어요. 벌에 쏘여서요? 네. 오. 아니 그러면 이제 제가 듣기로는 우리 따님분도 이제 선생님이셨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아니 그냥 좋은 일 선생님 하지 왜 양봉을 하냐 이렇게 말렸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글쎄요. 그래도 아무래도 그게 낫겠죠. 그 앉아 사는 거니까 이거는 어, 뭐라래나 원시 1차 산업이거든요. 대학 졸업 후 교직에서 학생들을 가르쳤는데 처음 본 사람도 10년 만난 사람처럼 친화력도 좋고 또 손재주도 좋았는데 이 손재주를 살려 꽃작업을 배웠고 부모님 응원에 힘입어 독일 플로리스트 자격도 갖추고 꽃집과 화훼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고 하네요. 지금도 양봉장 옆에 꽃을 재배하고 있는데 또 꿀과 로얄 젤리를 섞은 제품을 가공하고 판매도 하고 있습니다. 어, 밖에 너무 더우셨잖아요. 이거 뭐예요? 아, 감사합니다. 네, 이거 저 네. 웰컴 드링크입니다. 웰컴 드링크? 네. 아, 이거 뭐예요? 뭐 딱 색깔 보니까 레모네이드 뭐 이런 건가요? 아, 드셔보세요. 묘하죠? 아니, 이게 레모네이드는 아니네요, 일단. 네네. 네, 뭔가 색깔 보고 뭔가 시큼시큼 뭐 이런 줄 알았는데 처음에는 그냥 어 그냥 물인가 하는데 뭔가 미묘한 코 처음 먹어본 맛이에요. 아 코로나 때 안 드셔보셨나봐요. 어. 목에 좋다라는 건 저희 프로폴리스. 아 이게 그 벌들의 그 자기 건강 챙기는 프로폴리스. 아 효자 노릇. 어. 어. 아, 목에 좋네. 아 발설. 어. 야. 로얄 젤리 프로폴리스 벌 화분도 꿀벌이 사람에게 주는 신비로운 선물. 어, 아버님, 어머님을 부모님으로서도 이렇게 같이 또 양봉하는 파트너로서도 뭔가 개인적인 바람이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어, 저는 그냥 엄마, 아빠가 아프지 않으셔서 제 일을 계속 옆에서 꾸준히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형, 아. 아빠가 뭐 20년 말씀하셨는데 저는 한 35년 봅니다. 아, 35년, 뭐 40년, 50년까지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건강하게, 행복하게 맛있는 꿀 많이 생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 꽃, 저 꽃을 부지런히 옮겨다니는 꿀벌처럼 쉴 틈 없이 도전하는 청년 농부. 8월의 푸르른 일상이 펼쳐집니다. 어, 그래요. 꿀벌 아가씨, 신하연 씨. 참 유쾌하신 것 같아요. 마치 반려동물을 대하는 것처럼 꿀벌과 대화도 하고 함께 지내는 모습이 참 행복하게 보이는데요. 그 농장에서 나는 꿀은 뭔가 좀 더 달콤하고 몸에도 참 좋을 것 같아요. 진심 어린 하연 씨의 양봉 도전기 늘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